유라하는 자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의 장래희망이 유라 같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나도 동영상 스타 미니 노트북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와, 진짜 예쁘다! 소장 욕구가 뿜뿜 뿜어서 나오는 정말 예쁜 노트북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SD카드가 들어있어요. SD카드를 노트북에 이렇게 꽂아넣고요. 이제 노트북을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자잔! 우와, 진짜 예쁘다! 안녕, 미미! 여기 보면은 키보드 자판이 있고요. 위에 6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차례 눌러볼게요. 먼저 찰칵! 한번 액자 사진을 찍어볼게요. 우와, 귀여워! 귀여운 야옹이도 있고요. 이거 좋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찍고 OK를 누르면 기본 앨범과 미미카드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미미카드에 저장! 진짜 귀여운 프레임들이 많아요. 금발의 미미도 있다. 금발의 유라. 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유라요! 이번에는 한번 스탬프 버튼을 눌러볼게요. 스탬프 버튼은 뭐가 나올까? 꾸미기예요. 방금 찍었던 사진을 꾸밀 수도 있나 봐요. 미미카드에 아까 저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넣었던 사진을 선택을 하면요. 이 밑에 예쁜 문자를 넣어서 꾸밀 수 있어요. 파티! 이렇게 화살표로 내리면 파티에 간 유라가 되겠죠? 저장! 이렇게 방금 찍었던 사진이 파티 스탬프로 찍었던 사진으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 편지를 보면은 메일함이 있어요. 노트북으로 우리 친구들이 손편지 말고도 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받은 메일함이 있네요. 메일이 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 안녕, 나 바다에 놀러 왔어. 바다에 오니까 정말 좋아. 바다에서 수영하면 시원해서 좋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너도 바다를 좋아해? 아니면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은 곳 있어? 답장을 알려줘. 이렇게 미미한테 이메일이 와 있어요. 1월 1일에 보냈다고? 2017년? 그럼 답장을 하러 가볼까요? 사진을 고를 수가 있어요. 미미카드에 아까 찍었던 예쁜 사진을 적어 넣어야겠어요. 사진을 넣고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미, 유라야. 오케이, 메일을 보내시겠습니까? 네, 보내는 중. 미미에게 답장을 썼어요. 전송 완료. 보낸 메일함에 들어가서 메일이 잘 써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 진짜 유라가 쓴 메일이 이렇게 있어요. 안녕 미미, 유라야. 답장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바다에 놀러 갔다 왔구나. 나도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싶어. 어제 유튜브 팬페스트 가서 멋진 무대 공연도 했어. 영상을 보내줄게. 재밌게 봐. 다음에 같이 여행 가자. 미미한테 영상을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야겠어요.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미미한테 영상을 보내줄게요.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삐 소리가 난 후 동영상 촬영이 시작된대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내지? 아! 템페스트에서 했던 유락송을 불러줘야겠어요. 심심할 땐 날 불러 유라야 놀자. 궁금할 땐 날 불러 유라야 놀자.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어. 여기 마이크가 있다. 이걸로 다시 찍어봐야지. 오! 한번 어떻게 촬영이 됐나 한번 살펴볼까요? SD카드 버튼을 누르면 미미카드가 있는데요. 동영상 앨범을 유라가 찍은 동영상이 이 미미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시키면 오! 나온다!
우와, 미미가 받으면 정말 깜짝 놀랐겠죠? 미미랑 한번 영상통화를 해봐야겠어요.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미미가 바로 받을까? 잘 나오나? 왜 안 받지? 어, 받았다. 안녕, 웬일이야? 미미야, 나야, 나 유라. 너 내일은 뭐해? 내일? 모르겠어. 기분 되게 좋아 보여. 오늘 기분 엄청 좋아. 야옹아. 어, 귀엽다, 야옹이. 내가 보낸 메일 왔어? 읽었어? 응, 나 답장 보냈어. 빨리 확인해봐. 잠시만. 너랑 통화하니까 재밌었어. 응? 나중에 또 하자. 알겠어, 잘 가. 우와, 미미랑 영상통화했는데 미미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야옹이도 너무 귀엽고 다음에 미미는 놀러 가야겠어요. 그럼 미미가 내 메일도 이제 봤을 테니까 난 다이어리 좀 써야겠다.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이렇게 달력을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며칠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기를 써볼까? 오늘의 기분은 하트 뿅뿅 러블리. 그리고 날씨는 오늘은 나올 때 엄청 맑았으니까 햇볕이 쨍쨍. 오늘은 흔들었똥. 영상도 찍고 이미랑 영상통화도 했다. 너무 재밌고 기분이 좋았다. 우리 친구들도 뭐하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뭐했는지 남겨주세요. 유라가 기다리고 있을게. 편지인지 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일기를 쓰면 내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할 수 있어요. 2월 26일에 뭐 했더라? 누르면 일기가 나오지요. 우와, 미미 노트북 진짜 좋다. 아, 게임을 안 해봤네? 게임도 한번 해봐야지. 한글을 따라 쓸 수 있대요. 레벨 1부터 도전해볼까요? 이렇게 내려오는 단어를 쓰고 엔터를 누르면 블록이 사라져요. 오! 꽁치! 으, 못하다! 꽁치! 종! 거울! 오이! 신발! 얍! 그리고 한글! 공룡! 15초 남았어요! 여태까지 다 맞았죠? 우유! 슝! 귤! 그리고 치즈! 으, 마지막 치즈는 못했어요. 그래도 15점이나 맞았어요. 랭킹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1등! 영어 단어 빈칸 채우기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가 영어 단어를 맞춰보세요. 레벨 1. 커피에 커피는 C. 카우에 W. 고양이에 캣. 베어의 이. 어, 터틀은 뭐지? 히, 아인가? 어, 유였어. 펜스. 에리야? 대문자로 써있으니까 헷갈리네요. 브라운. 응? 이런, 이런. 레벨 1에서 틀리다니. 이건 화이트겠죠? 화이트, H. 80점입니다. 아, 두 개나 틀렸어요. 키보드 레이싱? 이건 뭐지? 모든 한글 키보드 레일 이동은 스페이스바로 하는 거래요. 아, 이렇게 마구마구 치는 건가 보다. 용, 내가 달려간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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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늦었다. 얍!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유라가! 밑으로! 아, 위로 갔다! 슝! 아!
이게 막 헷갈려요. 이렇게 장애물이 나오면 피하고 하트나 선물이 나오면은 레이를 바꿔서 하면 됩니다. 이겼다! 재밌네요, 은근히. 너무 이렇게 게임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미미 노트북을 가지고 놀았더니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근데 이제 피곤해지는데. 빨리 다이어리 한 번 더 쓰고 자야지. 오늘 하루도 끝!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